앞서가는 새농촌에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따로 없습니다. 전라북도 임실읍에 있는 치즈공장의 경우 회원 62명이 출자를 해서 15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데 1년에 6억 원의 소득을 올려 자녀들의 학자금은 물론 350여 명의 전 공장 가족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농민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쉬지 않고 일하는 곳에는 그만큼 농외 소득이 높아집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한가리부락에서는 느타리버섯을 공동으로 재배해 크게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외 소득을 더 많이 올려나갈 때 우리 농촌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